마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만난 것도 또 자신처럼 무서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엄마에게 짜증도 내고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예배 때 동물 주는 사람은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저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아닌 예수님이 돌보셨던 사람들을 위한 더 큰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더불어 하늘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실 주님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부모님의 헤어짐으로 항상 불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떨었다는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봐왔던 제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가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사랑을 원하고 위로받고 싶고 어떤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과 위로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늘가족을 보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처럼 저의 가족도 변화시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주말에만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다닌 경우가 많았고 대학교에서는 심하게 기독교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이 싫었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도 싫었습니다. 하늘교회 오면서 처음엔 그냥 학교 근처니까 다니지 뭐 하는 생각이 가렸던 것이 이성재 목사님과 차은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바보같이 교회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학교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너무 격동시켜놔서 눈 감은 천사 겨울이 살아갑니다. 여기 누워 있는데 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깨르르 없다 있다 깨르르 사실 지금까지 저 때문에 잠 못 주시고 싶으셨죠? 기적이 제가 채죠. 우유 주세요. 우유. 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르셨던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게 해주세요.